카나리아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제가 집단 소송 이제 진행 영상을 올린 지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가 주주본부에 수송 주주본부 지금 연락 주신 분들 다 성함 다 올려드렸고 아직까지 조금 모자랍니다. 1%가 모여야지 이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법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 주주의 대표 소송. 발행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모여서 이제 경영진의 책임이 있을 경우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상법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은 요건이 있는데 먼저 대표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사, 그러니까 경영진이에요, 경영진. 얘들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이제 소액 주주들이 다 모여서 한 번에 이제 책임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소송 취지 청구 말씀드리면은 회사의 불성실 경영, 이런 대표이사의 투자자 현혹 같은 이런 혼란을 야기시킨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적 악화, 감사 보고서의 의견 거절로 인한 거래 정지로 인해서 주주분들이 금전적 손실도 입었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소장을 접수할 거고 다 모이시면은 그리고 소송 비용. 이거는 피고가 부담한데 저도 변호사 만나가고 다 컨펌 받았죠. 그래서 봐도 진행을 할 건데 단 현재 1%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많이 모이긴 했지만은 조금 아직 부족은 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송 비용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돈들 일이 없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소송 비용 피고가 분담하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일단 먼저 돈을 낼 거고 나중에 저는 소송 이겨서 돈을 받으면 돼요. 사실 소송에 지면 저만 비용이 나가지 여러분들은 돈이 나간다는 게 없어요.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소송 참여하실 분들 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그냥 카나리아 바이오 소송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성함이랑 이제 우리 보유 주식수 이걸 정확히 적어주셔야 돼요. 보유하고 있는 보유 주식 보유주식 수 이거 딱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제 소송주주본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기 성함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려서 이제 함께 진행을 할 거고 여기 올리신 분들만 돼요. 자 보세요. 옛날에 이제 우리 저기 옛날 라임 사태 터졌죠. 요때도 이렇게 진행해서 보상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뉴스 검색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진행한 사람한테만 회사에서 명령을 내리지. 소송 진행 안한 사람한테 뭐 줘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소송 주주본부에 이름이 올라가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이 소송에 이겨서 돈을 받았다. 그런데 뒤에 새로 하신 분들이 다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고 법적 비용도 미리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소액 주주 입장에서 특히 1%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모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나서서 할때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 소송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은 손해 볼게 일단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송 비용은 제가 부담할 거고. 맞죠? 여러분들이 이거 저도 여러분들은 피해가 없어요. 그렇다고 소송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불이익 받을 게 전혀 없습니다. 이미 상법에도 나와 있듯이 회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은 혹은 회사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게 되면은 주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상장 회사들은 상법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거는 소송 진행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를 하셔야 되고 소송에 이기면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볼 게 없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소송 참여 카톡방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소송 참여 카톡방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왜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 놨냐? 문자를 여러분들이 자주하게 남겨주시지 않아요? 위에 번호로 제가 소송 참여하실 분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이제 카나레 바이오 소송 적으신 다음에 이제 성함이랑 보유주식수 적으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보내주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문자를 저에게. 근데 제가 이거 일일이 답장 다 어떻게 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카톡 소송 이 소송방 카톡에 초대를 해드릴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얼마나 주식이 모였습니다. 언제 소장 접수합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기 편하게. 사실상 제가 1대1 다 여러분한테 일일이 문자 답장 드린 거는 불가능해요.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와 계시길 당부드리고, 현재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또 안내를 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초 이 모회사죠. 카나리아 바이오 M의 배임과 횡령이 옛날에 작년에 있었죠. 이에 대해서 근데 뭐 아무런 뭐 조치도 없고 공시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이건 둘째 치고. 그럼 카나리아 바이오의 임상 중인 약물, 이 오레고봄합이 현재 가치가 훼손되어서 완전 자본 잠식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회사는 분명 이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 맞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표이사, 나한익이 언론과 주주총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가는 20만 원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대표의 발언은요, 정말 중요해요, 시장에서. 근데 이걸 투자자들을 이렇게 현혹하면서 모아가지고, 그쵸? 나한익 대표의 말을 듣고 투자한 사람이 분명히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대표이사의 발언이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가볍지 않고, 이런 발언이 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회사에 큰 호재가 없음에도 호재가 있는 듯한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거예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임상 중인 오레고봄합이 이 DSMB, 안정성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죠. 근데 이 발표 전에도 이미 언론을 이용해서 임상에 문제가 전혀 없다. 가치가 뛰어나다.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감사 보고서에 작년에도 이의제기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주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죠.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왔는데 문제는 이게 다 모든 피해가 주주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주주들의 모든 주식이 휴지 쪼가리로 변하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서 이거는 분명히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고의적인 의도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왔고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취지로 판결을 요구합니다. 라고 이제 소장을 접수할 거고, 이거는 변호사 컨펌 다 받았고 이렇게 넣으면 될 건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다? 1%의 주주만 모이면 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소송 참여 1%가 그렇게 뭐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소송 주주 참여 주주 명부에 성함을 이렇게 바로 다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뭐다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여기다가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바이오 소송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성함은 알아야 돼요. 제가 법원에 소장에 이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성함이랑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이거 한 주라도 틀리면 안 돼요. 보유 주식수, 이 보전명령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 주식수 이거 정확히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소송 주주명부에 이름 올릴 거고, 혹시나 중간에 필요한 게더 필요하게 되면은 제가 따로 공지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한다고 해서 불이익 받을 거 없고 돈 들어갈 일도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꼭 소송 참여를 하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톡방, 웬만하면 꼭 제가 초대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들어와 계시고. 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소송 참여를 좀 고민을 해보고 싶다. 하지만 내 소송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내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카톡방 초대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해는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1% 모이면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제가 소장 접수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 접수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도 참여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미 조건 충족했는데 제가 왜제 시간과 돈 써가면서 제가 참여를 시켜드릴까요? 맞죠? 그건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소장 접수하기 전까지는 대신 소송 참여 의사를 꼭 밝혀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같이 해드릴 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소송 주주 명부에 성함 올리실 분들은, 자, 카나리아 바이오 소송 적으신 다음에 뭐죠? 예, 성함이랑 보유 주식수 이것만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주주정부에 성함 올려드릴 테니까, 예,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지금 많이 모이긴 했는데 좀 부족해요. 그리고 웬만한 분들이 거의 다 8,000원에서 13,000원 이렇게 물리시더라고요. 많은 물리신 분들은 진짜 막 몇만 주씩 있어요.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발행 주식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모자르긴 한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최대한 좀 우리 서로, 그리고 여러분들 도와주실게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세요. 그래야지 알고리즘 타고 많이 홍보가 되니까 그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중간에 또 브리핑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힘드신 건 아는데 그래도 식사 거르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판례도 많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판결도 거의 다 판례 위주로 가요. 그래서 승소 확률이 높다. 이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브리핑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